3년 전인가? 네네. 네, 현장 촬영할 때였는데, 그때 자동차를 공매로 BMW를 낙찰을 받으셨죠? 그때는 세단을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. 그때 제가 좀 맛을 봤던 게 뭐냐면요. 네. 집을 하면서, 제가 반지하를 하면서 배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예.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차를 꼭 바꿔야 돼서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제한 시간 동안 내가 이 맞는 메모를 싸게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? 없어요. 맞아요. 그 부분인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뭐 아파트, 집, 내 실거주 집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 집에서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예. 그 집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 집을 빨리 저는 구해야 됐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 그 매물이 1,2호가 붙어있는 매물이 있어서 그 물건을 취득할 수 있긴 했는데 네.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그 건물에서 아마 제가 제일 비싸게 샀을 거예요. 왜냐면 저는 기다릴 수는 없었으니까 네. 당장 언제까지 나가야 되고 그때까지 새로운 집을 취득을 해야 되니까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뭐 조건에 잘 맞아서 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경매를 하면서 제가 반지하를 하면서 월세 투자를 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네. 월세 투자 물건들은 제가 갖고 있는 38채 전부 다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제가 갖고 싶은 물건은 하나도 없었어요. 네. 근데 내가 앞으로를 내가 조금 노후 내가 나이 들어서 몸을 잘 쓰지 못할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다는 개념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내가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익률에 날 만큼의 가격으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당장 그 물건이 필요하진 않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서 여유 있게 싸게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그 부분을 차에다도 적용을 한 게 뭐냐면 저는 전에 뭐 후랭님 영상에서도 공개했던 그 차가 뭐 그때 당시에 비교적 오래된 차도 아니었고 뭐 빌라로 치면 준신축급의 뭐 빌라에 가까운 그래도 그냥 탈만한 컨디션의 그 자동차였는데 새 것 같던데요? 맞아요. 그 전에 그 공매로 했던 기존 주인도 그렇게 뭐 험하게 차를 타지 않아서 그때 당시 한 3년 정도 그 차를 탔었는데 네. 고장 한 번 없이 잘 운행을 했거든요. 그리고 그 차는 내가 관리만 잘하면 앞으로 5년, 10년도 탈 수 있는 차라고 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러면 나는 이 차를 평생 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내가 어쩌면 이 경매를 하고 월세를 늘려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잖아요. 그러면 차도 뭐 그 차도 좋긴 하지만 더 나은 차도 내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여기서 그 경매에서 배운 부분을 적용했다는 거는 네. 이 자동차가 그때 당시에 필요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근데 저는 항상 인생의 모토가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 운은 열어두자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. 운은 열어두자? 네. 기회는 열어두자. 굳이 내가 닫아놓지는 말자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도 그 경매는 내가 항상 입찰장에 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좀 있잖아요. 근데 네. 이 공매로 했을 때 장점이 뭐 잘 아시겠지만 내가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입찰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꾸준히 한 6개월 동안인가 최저가로 입찰을 계속 했어요. 왜 꾸준히 했냐면 차를 바꿀 수 있는 운은 열어둔다 라는 개념으로 최저가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이 차가 필요하지 않았고요. 당연히 기존 차가 뭐 탈만 했기 때문에 그 차를 계속 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 자동차가 그 가격에 저 항상 최저가만 넣고 있었거든요. 6개월 동안. 근데 네. 갑자기 낙찰이 된 거예요. 네. 낙찰이 된 시점이 왜 그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저는 됐냐고 생각하냐면 이 차가 경유차거든요. 2년 전 하반기 때 경유 가격이 최고점이었어요. 그랬더니 뭐 뉴스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. 경유차 이제 인기 없다, 폭락한다, 경유차 아무도 안 찾는다 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때 이 물건이 매력이 없었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저렴한 가격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워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때 경유값이
거의 뭐 2,000원까지 올라가, 한 1,800원 뭐 그 정도까지 갔다가, 네. 지금 뭐 1,500원 뭐 그 정도까지 떨어진 게,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쏙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이 물건을, 이 자동차를 내가 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. 꼭 바꿔야지 내가 이 SUV 차량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이 가격에 사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저는 오히려 이 차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고, 저가로 계속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최저 입찰가로 계속 넣으신 거예요? 맞습니다. 와, 그 6개월을? 그렇죠. 그러니까 몇 회 정도 하신 거죠? 내가 이 자동차랑 이 브랜드의 이 모델을 사야겠다고 또 생각하지 않았어요. 그것도 정확히 경매에서 배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, 제가 입찰한 물건들은 딱 숫자만 보고 이 수익률만 나오면 한다라고 생각하고 왔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자동차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범위는 있죠.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들 몇 가지와 SUV 차량의 몇 년씩 이상이 된 거를 꾸준히 넣었던 것 같아요. 색깔을 그래서 선택을 제가 할 수 없었고, 그냥 매물이 나오는 거는 최저가에서 뭐 한 100만원, 200만원, 300만원 뭐 그 정도의 선으로 제가 최저가를 꾸준히 입찰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 입찰하지 않았나 싶어요.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바꾸신... 그렇죠. 차를 좋아하시는군요. 차를 좋아한다기보다 사실 이 차가 필요하지 않아요.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차는 저한테 굉장히 사치스러운 차라고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. 근데 약간 어떤 면도 있냐면, 효율성을 따지자면 저는 카니발을 당해 무시하는 게 아니고, 효율성에 있어서는 카니발만큼 괜찮은 차가 없다고 생각해요. 제가 현장 수업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제 차로 이렇게 교육생분들 같이 집 가서 집 보는 거 설명해 드리기도 하는데, 그러면 차에 많이 탈 수 있는 게 더 저한테는 맞는 차일 수도 있는데, 이 차는 그렇게 저한테 잘 맞는 차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제가 왜 이 BMW 꼭 사야 된다기보다 외제차를 제가 살려고 했었냐면, 네. 저는 이미지가 굉장히 없어 보이는 이미지란 말이에요. 쟤는 반지하만 하니까 사는데도 뭐 반지하 살지 않겠어? 뭐 모닝은 타지 않겠어? 아, 뭐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게 뭐 그런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없어 보이는 이미지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, 저는 그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거든요. 투자는 반지하를 하지만 차는 좋은 차를 탄다, 뭐 외제차를 탄다 소위 말해서. 근데 사는 데는 뭐 좋은 동네 강남에 산다,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게 더 실속 있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제 짧은 생각에 느껴져서, 이 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여주기 위한 차예요, 어떻게 보면. 그리고 저는 어떤 부분에서 이 교육생분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의 중간점의 목표도 되는 것 같아요. 아, 나도 저 사람처럼 월세를 이만큼 모으면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은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제 나름의 사명감, 그리고 보여주는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아, 30채, 40채가 됐는데 이거 모닝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. 대표적인 경차의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가 모닝이니까, 40채가 됐는데 모닝을 타고 있다라고 하면은 뒤에서 어쩌면 저를 중간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약간 사기와 이 목표의식도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명분을 하나 취한 것 뿐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나는 이 차를 약간 사치스럽지만 어쩌면 낭비스럽지만 저는 이 차를 유지해도 되는 명분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차를 살 때 저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, 네.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으면 돈을 넣어주는 거를 저는 꾸준히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인데, 어쩌면 반지하가 대표적으로, 반지하는 갖고 있으면 돈을 넣어주는 게 맞거든요, 제 기준에서는. 그러면 반지하는 사람들이 야 그게 뭐 자산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저한테는 자산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자동차는 이건 사치품이란 말이야. 부채의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, 왜냐면 얘는 명확한 게 내가 갖고 있으면 나가기만 하는 거니까, 기름값이든 보험료든 유지비든 세금이든 나가기만 하니까 저한테는 부채여서, 그러면 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,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삶에서 순서라고 생각해요. 이거는 당연히 투자에도 정확히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, 제가 아까 먹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, 먹는 거에서도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먹는 거 같은 경우는 항상 가벼운 거 먼저 먹고 나중에 무거운, 뭐 구체적으로
과일을 먼저 먹고 밥을 그 다음에 먹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거기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. 네. 그리고 이 투자 안에서도 자산을, 사람들은 보통 부채를 먼저 사더라고요. 내가 취업했다라고 하면 집을 예를 들어 산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산다거나. 근데 그때 당신은 부채를 먼저 샀기 때문에 내 삶이 오히려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, 저는 부채를 나는 사면 안 돼라는 개념이 아니고 자산을 먼저 산 것 같아요. 자산이 어느 정도 되니까 제 나름대로의 이 부를, 제 나름의 부를 누리고 싶다는 욕심에서 사치를 좀 부린 게 부채를 사면서 세속적인 욕구를 충족시킨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산 게 아니고 집이 40채가 되니까 산 부분이 어쩌면 부채를 구입하는 순서가 일반적인 부분하고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은 거의 아예 없어요, 제가 볼 때는. 근데 보통은 부채를 먼저 사죠, 젊은 사람들일수록. 차를 그렇죠. 먼저 사죠, 차를. 맞아요, 맞아요. 전차보다 좀 더 좋습니까? 이거는 모델명 같은 게 뭐예요? 아, 이거는 그 SUV, BMW SUV인데 네. X6라는 차라고 합니다. 네. 좀 더 좋아요? 전에 타던 거보다? 똑같아요. 아, 똑같아요? 네, 저는 뭐, 아, 이게 더 훨씬 낫구나라는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. 좀 더 덩치가 커요, 키가 커요. 네. 근데 다른 거 하나 뭐냐면요. 전보다 비싸게 보이는 차는 맞아요. 아. 그니까 아까, 이거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, 보여주는 면도 분명히 저는 중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. 아까 강남에 내가 집이 있다라는 게 어쩌면 그런 브랜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. 네. 약간은 저는 없어 보이는 이미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 전 균형도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상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약간 사치스러운 무리, 굉장히 무리한 거죠, 있잖아요. 왜 없어 보인다는 표현을 자꾸 쓰시죠? 저는 약간 친근한 이미지? 아니,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. 근데 네. 항상 내 생각하고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많다는 거를 잘 알잖아요. 네. 소리님도. 그래서 네.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그 어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가 약간 그 차량 상태마다 조금 네. 다를 네. 수 있으니까 네. 네. 그게 더 와닿는 표현일 것 같아요. 제가 첫 번째 차로 샀던 게, 그거는 결혼하고 나서 아기 낳기 전에 샀던 차가 그 폭스바겐 골프를 샀었어요. 네. 근데 그 차는 새 차를 샀었는데, 그 당시 때 골프를 산 이유도 어떻게 보면, 그때 뭐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디젤 게이트가 엄청 크게 터졌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폭스바겐이 할인을 막 20% 30%까지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엄청난 할인을 받고 그 가격을, 그때 차를 아마 3천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. 아. 원래 한 3천만 원 중반대, 후반대 되는 차를 제가 3천만 원 초반에 취등록세 다 포함해서 그 정도 가격에 샀으면 되게 저렴하게 샀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차를 열심히 아껴서 타면서 3년, 4년 정도를 탔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서비스 기간도 좀 남았던 게 기억이 나고, 그걸 팔려고 알아봤더니 반값이더라고요. 나는 진짜 아끼면서 탔는데. 그건 너무 속상한 거예요. 근데 그 두 번째 차는 제가 BMW 520D 세단 그 모델을 타면서 제가 그때 낙찰받았던 가격이 4천만 원에 낙찰받았어요. 네. 4천만 원, 100만 원, 200,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3년 동안, 그거는 연식이 한 3년 정도 된 연식을 한 4만 정도 탔을 때 갖고 왔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3년 정도 타고 제가 팔려고 알아봤더니 가격이 똑같은 거야. 그때 정확히 느낀 거죠. 아, 굳이 내가 이거 새 차를 사야 되나? 새 차는 감가상각이 너무 심하니까 이미 감가상각이 된 차를 중고로 구매한다면, 그리고 경매나 공매로 구매한다면 이미 가격이, 가치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진 거를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된 것 같고, 그때 오히려 생각한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. 아, 사람들은 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사람들은 차를 살 때 왜 고민을 많이 하냐고 생각하냐면, 집도 마찬가지고, 내가 이 차를 한번 사서 10년 타야지, 집도 내가 좋은 집을 사서
10년, 20년 평생 살아야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살 때 나 실수하면 안 돼. 더 꼼꼼히 체크하고 세금 공부,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해서 공략을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배움은 뭐였냐고 생각하냐면 아 굳이 내가 사가지고 이 차를 10년 동안 탈 필요가 있나? 차라리 한 3년, 4년 정도 타고 감가상각이 덜 됐을 때 내가 샀던 가격으로 그대로 팔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. 그럼 나는 한 3년 주기로 계속 차를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게 더 저렴하고 현명하게 차를 타는 방법이 아닐까? 그런 생각도 갖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게 어쨌든 중고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사야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가능한가요? 저는 공략을 맨날 최저가로 넣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게 샀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2년도 하반기에 산 차예요. 네.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제가 낙찰을 받았거든요. 네. 그리고 이게 연식이 21년식이니까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차였고 키로수가 한 2만 정도밖에 안 된 거고 또 서비스 기간인 거고 현재도 그래서 혹시 장고장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낙찰받은 게 이게 8,300에 받았어요 낙찰을. 네. 네. 2등하고 한 60만 원인가 50만 원 정도 차이 났던 것 같고 근데 아마 뭐 중고차로 진짜 뭐 컨디션이 정확히 비교할 수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9천만 원대 정도면 싸게 산 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고차로 샀을 때. 야 이런 방식으로 중고로 내가 했을 때 까지는 돈이 없이 자동차를 갈아탈 수 있는 이런 방식.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8,300에 낙찰받았다고 했는데 네. 걔 같은 경우는 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산 거예요. 제가 뭐 캐피탈 대출이나 이런 걸 쓴 건 아니고 네. 그러면 8,300이면 진짜 크게 잡아야 월 4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내 월세 내 빌라에서 뭐 이번에 제가 낙찰받은 화성 물건으로 혹시 비교를 비유를 한다면 거기 못해도 한 70만 원은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70만 원의 월세를 뭐 이자도 내겠지만 한 차액에 30만 원 40만 원 남을 거란 말이에요. 그거를 여기 차를 사면서 구매한 부채를 충당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 차가 그 빌라 덕분에 화성의 외진 낡은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는 화성의 읍내에 있는 빌라일지라도 BMW SUV를 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친구라면 이건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현명하게 생각한 부분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정리하자면 네. 제가 볼 때는 차를 좋아하신다. 아, 차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.